안녕하세요. 모노아이티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연말을 맞아서 그동안 제가 올렸던 영상 중 청소와 정리 관련된 팁들만 모아서 압축하고 압축해서 준비해봤어요. 락스와 키친타올로 곰팡이 확실하게 제거하기. 키친타올을 벽에 붙이고 락스를 분무기로 싹싹. 생각보다 반응이 빨리 오기 때문에 키친타올을 붙이면서 조금씩 곰팡이가 제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뿌듯해요. 이제 사정없이 떼어내세요. 벅벅 다 뜯어버리시면 됩니다. 이제 주변 정리를 해주시면 작업 끝! 어때요? 곰팡이 제거 전과 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과탄산소다와 뜨거운 물로 세면대 배수구 쉽게 뚫기. 수면이 좀 내려가는 게 너무 더디죠? 이 과탄산소다를 가지고 부어줍니다. 물을 부어줄 건데요. 뜨거운 물을 부어줘야 돼요.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배수구에서 가스가 살짝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네, 위쪽이 급수 화면이고 아래쪽 화면이 배수 화면입니다. 보시면 아래쪽의 오른쪽을 먼저 보세요. 왼쪽의 아래 화면하고 비교하면 훨씬 먼저 빠지는 걸 볼 수 있죠. 과탄산소다와 뜨거운 물로 렌즈 후드 필터 기름때 제거하기. 보시면 누렇게 기름때가 껴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한 컵 정도를 사용할 거예요. 사실 이렇게 흩뿌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부어주세요. 물이 너무 뜨겁긴 해요. 그래서 되거든요. 부족분은 잘 잠기게끔 섞어줍니다. 또 이렇게 닦아줘보겠습니다. 누런 게 묻어나지 않죠? 차량용 컴파운드로 인조 대리석 잔기수 없애기. 식탁이에요. 싱크대 상판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스크래치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컴파운드를 이렇게 짜주셔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골고루 이거를 계속 문지르면서 없애주는 거예요. 다시 얘도 이렇게 손에 껴줍니다. 이때가 재밌어요. 닦이면서 살짝 광택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최초의 컴파운드 바르기 전과 영상을 비교해보면 아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연산으로 프라이팬 탄자국 없애기. 네, 이거는 코팅팬이고요. 탄자국은 전혀 묻어나지 않아요. 안 닦인다라는 거죠. 일단 두 스푼 정도만 넣어줄게요. 물을 부어줄 거예요. 그리고 살짝 끓여줄 겁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 딱히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 네, 이게 탄자국이 그냥 이렇게 쉽게 긁어져요. 제가 너무 참고했던 것 같고요. 물을 조금만. 이 안 닦이던 것들이 닦이기 시작하네요. 처음과 비교해서 완전히 깨끗해졌죠. 과탄산소다와 쉐이빙 젤로 방충망 확실하게 청소하기. 네, 방충망 청소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과탄산소다를 한 종이컵 한 3분의 1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1:1로 조금만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면도 크림을 부어줄 거예요. 이렇게 되게 풍성해졌죠? 계속 불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발라주니까 훨씬 좋네요. 이렇게 저희가 창문이 높은데 여기까지 네, 이제 다 말랐네요. 하얀 행주예요. 완전 하얗습니다. 먼지가 완전히 제거가 됐고요. 네, 이렇게 방충망을 청소하면 정말 깔끔하게 청소가 됩니다. 가성비 짱 이케아 아이템으로 깔끔하게 옷장 정리하기. 이렇게 보이듯이 옷걸이에요. 10덩이를 사왔어요. 100개예요. 이게 한 묶음에 10개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2,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옷걸이 하나 2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뭐 아주 지저분하거나 그런 옷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옷걸이를 바꾸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굉장히 정리된 느낌의 옷장으로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옷걸이를 규격화시키면 여러분들 옷장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탄산소다와 쉐이빙 젤로 렌즈 후드 청소하기. 기름때 닦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아 이거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일단 과탄산소다를 넣어줘야겠죠. 그냥 종이컵 3분의 2 정도? 네, 이 정도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조금 부어주세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쉐이빙 폼을 짜줍니다. 네, 이 정도만 짜주면 될 것 같아요. 나무젓가락으로 저어줍니다. 뜨거운 물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더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부어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됐거든요. 또 닦입니다. 예전에는 막 10분 기다리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거품을 바로 내면 그냥 닦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진짜 두 달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지 청소 전이랑 후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아까 제가 처음 왔을 때 누런 기름때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뭐 기름 전혀 없죠. 되게 맨질맨질하게 잘 닦여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과탄산소다와 뜨거운 물로 변기 물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물을 내릴 때에 물 자체가 약간 누런 물이 나오기 때문에 착색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변기 물 탱크를 청소할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물때도 많이 끼고 심한 경우엔 곰팡이도 낄 수가 있거든요. 물을 먼저 빼줘야 되는데 밸브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잠궈주시면 지금 다 잠궈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가 이렇게 연결되면 물이 더 이상 차지 않아요. 현재는 종이컵 한 반컵 정도? 네, 이 정도 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종이컵 반컵 정도를 더 넣어주겠습니다. 한 번 더 부어줍니다. 네, 이렇게 2시간 정도를 놔뒀어요. 청소하기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몰라보게 깨끗해진 게 느껴집니다. 어떤가요? 지금하고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제가 육안으로 봐도 내부가 훨씬 깨끗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염화 칼슘으로 만든 초대형 물 먹는 하마로 지하실 습기 제거 확실하게 하기. 염화 칼슘은 이렇게 알갱이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얀 자갈 부숴놓은 것 같죠? 우선 전기함에 스타킹을 씌워줄 거예요. 염화 칼슘을 스타킹 위에 부어줍니다. 한 컵, 두 컵, 세 컵 이렇게 계속해서 부어줘요. 근데 염화 칼슘을 부어주다 보니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서 스타킹이 좀 처지네요. 스타킹 아래쪽에 뭔가 하나를 받쳐줘야겠어요. 마침 일회용 컵이 있어서 이 녀석을 활용할 거예요. 스타킹을 살짝 들고 컵을 넣어줍니다. 대충 봐도 훨씬 안정적으로 염화칼슘의 무게를 버텨줄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염화칼슘을 계속해서 부어줍니다. 붓고 붓고 또 부어줘요. 염화칼슘을 부은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염화칼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염화칼슘 표면에 윤기가 흐르고 있죠? 이게 다 물방울이에요. 이제 5일이 지났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원래는 물을 열자마자 습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정말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작업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초대형 물 먹는 하마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봐야겠죠. 짜잔! 네, 보시는 것처럼 염화칼슘이 일단 처음보다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습기는 얼마나 빨아들였을까요? 언뜻 보면 박스 안에 컵이 보이실 텐데 컵 말고 박스를 봐주세요. 제가 한번 두드려 볼게요. 출렁이는 물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물을 불과 5일 만에 흡수한 거예요. 작업실 내부에 수분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상이 가시죠? 구연산으로 몇 년목은 수도꼭지 물때 제거하기. 그냥 보시기에도 지금 욕조용 수전이 물때로 가득한 게 보이시죠? 이럴 때에 아까 물에 섞어서 준비해줬던 구연산을 행주에 묻혀서 물때가 있는 부분을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그래도 안 없어진 물때가 있다면 그때에는 구연산에 물을 타지 말고 구연산 가루를 그대로 묻혀서 문질러주면 효과가 배가 된답니다. 물기를
완전히 닦고 결과를 보여드려야겠네요. 한눈에 봐도 처음과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게 보이시죠? 새로 수전을 설치하거나 호텔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반짝거림이죠.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랑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야 스테인레스가 스테인레스처럼 보이네요. 과탄산소다와 뜨거운 물로 샤워기 수압 강력하게 만들기. 10년 정도 된 녀석이에요. 수압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물줄기가 살짝 불규칙적으로 분사되는 게 보이시죠? 우선 샤워기는 세척을 위해서 분리를 해줘야 돼요. 왼쪽으로 돌려주면 아주 손쉽게 너트를 제거할 수 있어요. 한두 번만 돌려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손으로 돌려서 제거해 주시면 돼요. 호스 안쪽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껴있는 게 보이시죠? 저는 샤워기 내부를 좀 더 확실하게 세척하기 위해서 내부에 과탄산소다를 조금 채워줄 거예요. 호스 쪽에도 넣으실 수 있으면 이렇게 과탄산소다를 넣어주세요. 포트에 준비된 뜨거운 물을 모두 부어줄 거예요. 대략 한 2시간 정도 방치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과탄산소다와 뜨거운 물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1시간 50분 정도가 지났어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려야겠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보이시죠? 이게 전부 샤워기와 호스에서 나온 찌꺼기들이에요. 굉장히 지저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청소 전이랑 샤워기 물줄기를 비교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불규칙한 물줄기가 없어졌죠. 영상으로 모두 담을 순 없지만 물살도 확실히 강해진 게 느껴집니다. 오염 종류별 욕실 청소 방법의 모든 것. 먼저 락스를 플라스틱 용기에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락스에 베이킹소다를 부어주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정도의 농도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변기 아래쪽에 생긴 곰팡이와 물때가 생긴 부분에 발라줄게요. 그냥 편하게 손으로 반죽을 떠서 이런 식으로 덮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반죽을 떠서 이렇게 편하게 발라주세요. 줄눈을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타일이 아니라 줄눈 위주로 발라줘야겠죠? 이제 50분 정도가 흘렀네요. 물로 한번 씻어내 볼게요. 샤워기로 마구마구 물을 뿌려줍니다. 물을 뿌리면서 보니 확실히 줄눈이 좀 선명해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왼쪽은 살짝 누렇고 오른쪽은 그렇지 않은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측면의 곰팡이와 물때도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던 곰팡이와 물때는 완전히 사라졌죠? 세면대 뒤쪽에 생긴 곰팡이와 물때를 제거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세면대와 벽 사이에 반죽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제 대략 30분이 지났네요. 물로 씻어볼게요. 샤워기로 묵은 때랑 곰팡이들을 시원하게 흘려보내세요. 아, 속이 다 후련하네요. 마지막으로 석회질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닦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물기가 마르고 나면 생각보다 잘 안 닦여 있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문질러도 닦이지 않는 녀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구연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구연산에 뜨거운 물을 조금 부어주시고 철수세미를 가지고 왔어요. 슥슥 문질러줍니다. 이제 물 세척을 해주고 잘 없어졌는지 살펴봅니다. 다음날 물기가 마르고 난 다음에 살펴봤어요. 지금 보시는 이곳이 제가 구연산과 철수세미로 닦아줬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하얀 게 그대로 있죠. 어제 분명 물과 솔로 박박 닦아줬던 곳이에요. 혹시 몰라서 빨랫비누도 사용했었고요. 청소할 때에는 물이 적셔지니까 얼룩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물기가 마르고 나니까 얼룩이 그대로 있죠. 이처럼 석회질 얼룩은 구연산을 사용하시면 닦아주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그동안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도 핵심 부분만 모아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방법이나 주의사항 같은 거는 담을 수가 없었지만 각 영상마다 썸네일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해당 영상을 찾아보시면 더욱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 モノアイ TV。